자, 모의고사 6번, 모의고사 6번, 전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기출유형에서 풀었던 도면인데, 본 도면이, 기출유형에서 풀었던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픽만 돌리면 되는데, 요 문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라우터가 두개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를 살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네트워크 구성이 다릅니다. 왼쪽은 이제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오른쪽은 다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때 우선 전체적으로 우선 핑을 돌리고 저장하는 게 우선입니다. 핑을 돌리고 동작을 시키고 그런데 단순히 핑이 아니라 왼쪽에 같은 네트워크 부분에 보시면 PC0과 PC1과 스위치가 모두 DHCP로 할당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DHCP.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핑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장비들이 DHCP로 할당을 주소를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동작을 위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현재 PC나 스위치가 어디로부터 주소를 받느냐, 할당받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마번에 가나다라 마번에 보시면 PC0, PC1과 스위치 0이 라우터가 있는데 R1 라우터로부터 DHCP로 할당받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DHCP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리얼 포트, 라우팅, 또 필요에 따라서 인터 VLAN, 서브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핑이 돕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 있어서 풀이 순서를 제가 왼쪽에 작동을 시키고 역시 오른쪽에 작동시키고 핑을 돌려볼 겁니다. 핑 테스트. 이때 첫째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보니까 R1의 네트워크가 192. 168.0.0입니다. 또 하나 R1 F0/0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있고 PC0과 PC1이 모두 요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 해서 PC0과 PC1은 같은 네트워크라는 의미이고 네트워크가 같을 때는 R1 라우터에 F0/0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R1 라우터 F0/0의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기 표시된 주소, 요 주소가 즉 PC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PC 게이트웨이 주소. 이것이 게이트웨이 주소이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확인하는 이유가 DHCP에 있어서 주소 제외란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 제외를 할때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해야 되고 또 마지막 주소도 제외해야 되고 스위치 주소도 제외해야 되는데 스위치 주소는 DHCP 할당이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소는 여기 있는 24 서브넷 마스크 24를 고려하고 네트워크와 계산해 보시면 마지막 주소는 192.168.0.와일드카드 255를 더한 255가 마지막 주소가 된다. 이렇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R1은 10.0.0.1, 10.0.0.2, R2 네트워크는 10.0.0.0, 서브넷 마스크 30입니다. 자, 오른쪽에 봤더니 오른쪽에는 네트워크가 172.30.0.0.24. 이때 지금
이 위에서는 게이트웨이가 결정이 됐지만 PC2와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PC2와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때문에 여기 있는 네트워크들과 요 뒤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를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보면 PC형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30.0.254가 되겠고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31.0.254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또 마침 DCE에 시계 표시가 있는 장비, 라우터의 클럭 레이트는 64,000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러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VLAN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VLAN 번호 10과 포트 1번, VLAN 번호 20과 포트 1번이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 VLAN, 우리가 늘 풀어왔듯이 아주 평범한 설명입니다.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IEEE 802.1Q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각 스위치 포트에는 트렁크해라. 또 F0/0에는 활성화해라. 늘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이고, 라우팅은 립V2 라우팅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패시브 인터페이스, 약자는 패스를 쓰고 포트 번호 쓴다. 현재 도면에서는 포트 번호가 F0/0이니까 요걸 쓸 거고, 하나는 F0/1입니다. 1. 왼쪽은 여기 보시면 요 포트 번호가 F0/1이고 이쪽은 F0/0입니다. 요거 잘 고려하셔서 패시브 인터페이스에 명령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요약되지 않도록 하시오. No AU를 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요 문제에서 DHCP 할당을 받고 핑 돌리는 것까지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어려운 문제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06, 도면은 모의06이란 도면입니다. 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제가 요런 순서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R1에 기본적으로 동작을 위한 입력을 할 거고, 그것이 끝나면 DHCP를 할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입력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포트가 FA0/1입니다. 0/0이 아니고, 또한 요 스위치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주소가 DHCP로 할당받아라 했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DHCP 입력을 할 때는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VLAN 1번에다가 주소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스위치 입력할 때 INT VLAN 1하고 주소 IP ADD 하고 DHCP 그 다음에 NO SHUT 요세 줄만 입력하면 스위치에서는 입력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위치에서는 이렇게 DHCP로 할당해 달라는 명령 세 줄만 입력하면 되고, 저는 이제 R1부터 스위치를 입력한 다음에 PC를 열어볼 겁니다. 그러면 주소가 들어올 거고, 이어서 시리얼 포트, 그다음에 라우팅 이런 절차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도면이 열리면 창이 뜨면 CLI 누르시고 엔터 EN CONFT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HOST R1 그다음에 포트 INT F0/1로 이동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IPADD 왜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라 해서 표에 192.168.0.1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no shut.
해서 일단 요 문제에서 동작을 위한 입력을 했고, 이제 DHCP를 하는데, 첫째, PC0과 PC1의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세요라고 할 때, 네트워크가 같으므로, 여러분들은 한 그룹에만 입력하는 그러한 DHCP 할당을 합니다. 우선 PC0과 PC1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제외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소 제외 명령은 IP DHCP EX 이것이 주소 제외 그런 뜻입니다. 칸 띄고 먼저 게이트웨이 주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192.168.0.1 엔터. 그 다음 마지막 주소도 들어오면 안 된다. IP DHCP EX 마지막 주소는 아까 계산했었죠? 192.168.0.와일드카드를 더해서 255 해서 주소 두 개를 제외했습니다. 스위치도 제외해야 되지만 지금 스위치가 현재 DHCP이므로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주소를 주십시오라는 주소를 달라고 하는 DHCP 풀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P DHCP POOL 주소를 할당해 달라 이런 명령어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현재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MAIN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고 네임으로 메인이라고 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PC0과 PC2에 들어오는 네트워크를 지정하겠습니다. N이 문제에서 192.168.0.0이라고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24, 255. 255.255.255.0.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DE. 게이트웨이는 문제에서 192.168.0.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본 네트워크에는 서버가 없습니다. 이상 DHCP 설정을 마쳤고, 임시로 창을 닫아보시고, 왼쪽에 PC0을 열어보겠습니다. PC0 클릭. 주소 확인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DHCP를 눌러서 주소가 세줄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 PC를 눌러서 역시 주소 확인 데스크탑 IP DHCP 주소가 세 줄, 서버는 원래 없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스위치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라 하는 DHCP 설정을 스위치 0에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0 클릭, CLI 클릭, 엔터, EN, CONF, T. 스위치는 현재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주소는 VLAN 1에 입력합니다. VLAN 1을 기본 VLAN이라고 합니다. 엔터. 주소 IP 어드레스 ADD 자동으로 DHCP 엔터 활성화 노샷 이상 요 스위치에서는 세 줄만 입력하면 입력이 마무리가 되고, 자, 아울러 이 왼쪽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 쪽은 DHCP로 할당을 잘 받음으로 정상적이고, 시리얼 포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을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이어서 시리얼 포트 접속 INT S 0/0/0 주소 IP ADD 주소는 10.0.0.1이 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30 255.255.255.252 여기는 DC 장비가 아니므로 시계 없이 노 샷.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R1 라우터에다가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고,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고 이제 라우팅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이 도면에서 라우팅이다 하면 왼쪽에 네트워크와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ROU 라우팅 종류 립 엔터 V 버전이 2다. V2 네트워크
NE. PC 쪽에 네트워크를 먼저 써볼까요? 192. 168. 0.0. 이번엔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를 입력하겠습니다. 10.0.0.0. 요약하지 마십시오. No AU.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Pass. 포트 번호 F0/1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F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정호표로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F0/0 하지 마시고 F0/1로 입력을 해 주시고 교재 수정은 정호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에서 모든 입력이 동작을 위한 입력이 모두 끝났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2 네트워크 부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계산은 끝났으니까 PC2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PC2를 클릭하시고 데스크탑 IP. 자, IP 주소는 우리가 172.30.0.1, 서브넷 마스크는 24, 255.255.255.0. 게이트웨이 주소 172.30.0.254가 되겠습니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자, 이번에는 PC3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IP 172.31.0.1,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게이트웨이 주소 172.31.0.254. 이상 스위치의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PC의 주소 입력을 마쳤고, 자, 스위치 1과 스위치 2 입력할 때 주의사항, 역시 지난번에 문제 풀었듯이 이 스위치 1에는 나가는 포트가 23번이 나가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포트가 24번이므로 바로 요 23, 24에 트렁크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스위치나 아래쪽 스위치에 모두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단하게 입력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S1 클릭, CLI 엔터, EN CONF T. 여기는 VLAN 10이 있습니다. 이름은 없기 때문에 이름은 입력하지 마시고 포트에 할당합니다. 1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F0/1 연결 SWMOACC SWACC VLAN 10. 자, 포트에 VLAN 10을 할당했고 이제 스위치 주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트렁크 하면 되는데 트렁크는 22번과 24번 트렁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INTF0/23SWMOTR 이번엔 24번 INTF0/24SWMOTR 이상 스위치 1번 입력을 끝내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스위치 2를 클릭하시고 CLI 엔터 ENCONFT 여기는 VLAN 번호가 20번이 있습니다. 역시 1번 포트로 이동해서 1번 포트 이동해서 VLAN 20을 할당하겠습니다. INTF0/1 연결 SWMOACC SWACC VLAN 번호 20. 그러면 1번 포트에 VLAN 20이 할당되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24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F0/24 SWMOTR 이상 S2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2를 클릭하시고 CLI 엔터 ENCONFT 장비 이름을 R2로 바꾸겠습니다. 호스트 R2.
이제 순서대로 오른쪽에 포트에다가 활성화를 먼저 하기 위하여 INTF0/0 NO SHOT 그 다음 서브 인터페이스 VLAN 10을 진행하겠습니다. INTF0/0.10END10 주소 IPADD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 VLAN 10의 게이트웨이 172.30.0. 게이트웨이 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이 되겠고 활성화 NO SHOT 이제 VLAN 20 PC3 서브 인터페이스 INTF0/0.3020 END20 주소 IPADD 주소는 172.31.0.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활성화 NO SHOT 이상 서브 인터페이스를 마쳤고요.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트 접속을 위하여 INTS0/0/0 주소 IPADD 표에 주소가 10.0.0.2라고 나와 있고 서브넷 마스크 30.255.255.255.255.252가 되겠습니다. 시계 모양의 DCE 장비니까 클럭 CL Rate RA 64,000 활성화 NO SHOT 해서 라우터와 라우터 시리얼 포트 포트 두 개가 모두 빨간색이 녹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라우팅을 하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가 3개입니다. PC2, PC3, 그 다음 시리얼 포트 라우팅 명령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OURIPV2 네트워크 NE PC2의 네트워크 172.30.0.0 PC3의 네트워크 NE 172.31.0.0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10.0.0.0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PASS F0/0 해서 R2의 모든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접속이 잘 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PC0과 PC1 쪽에서 PC2와 PC3 쪽으로 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DHCP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할 수 있으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핑 테스트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PC0을 열고 반드시 핑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주소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안 들어와 있을 때는 핑이 돌질 않으니까 따라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클릭하시고 여기서 ping ping PC2 주소 172.30.0.1이 PC2의 주소이고 엔터 결과가 TTL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고 이번에는 PC3 쪽으로 핑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ping 172.31.0.1 엔터 TTL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PC0 창을 닫고 이번에는 PC1을 클릭하셔서 커맨드 프롬프트 눌러주시고 PING 칸 띄우고 172.30.0.1 엔터 TTL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오고 이번에는 PC3로 ping ping 172.31.0.1 엔터 TTL 해서 동작이 다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도면에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아마 요 문제는 핑을 돌리고 DHCP 할당이 되면서 핑 돌리면
점수를 꽤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고 테스트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모의고사 06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핑을 돌렸고 마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PC0만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불러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0만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PC0이 있습니다. 외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PC2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PC3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 즉 핑이 안 돌도록 해라. 이 말은 출발 지점은 PC0이고 도착 지점은 PC2와 PC3이므로 이것은 확장 ACL이 됩니다. 확장 ACL. 확장 ACL의 특징은 출발 주소와 도착 주소. 주소가 두 개 존재하고 번호는 100번부터 199번을 쓴다. 여기다 간단히 메모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4번에 확장 ACL인데 확장 ACL. 확장 ACL은 첫째 주소가 두 개입니다. 출발 주소, 출발, 그 다음 도착 주소가 존재해서 주소가 두 개. 두 번째 번호는 100번부터 199번까지 씁니다. 우리는 이번에 100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확장 ACL 할 때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그 형식을 제가 여기다 써보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PC0과 PC1은 주소가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고 DHCP로 할당되기 때문에 주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주소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 또 하나 오른쪽에는 주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 그래서 확정되어 있어 주소 그냥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하나만 쓸 때는 명령어를 또 호스트하고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DHCP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주소가 포함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똑같이 와일드 카드를 써서 형식을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PC0만 외부로 오랬지만 PC0이 외부로 안 되면 같은 네트워크에 PC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확장 ACL 여기다가 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장 ACL 형식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외웠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ACC 확장 ACL인데 번호는 100 가능 불가능 안 되도록 그랬으니 deny를 씁니다. DENY deny라고 있고 약자는 없습니다. ACC 100 deny. 자, 그러면 뭐가 안 되도록 핑이 안 되도록 하면 ICMP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끝에다가 입력이 끝나면 ECHO ECHO라는 걸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ACC 100하고 거절 안 되게 핑은 ICMP 끝에 ECHO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소를 써야 되고 또 여기도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때 여기 쓰는 주소는 출발 주소, 여기 쓰는 것은 도착 주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출발은 PC0 쪽이니까 PC0의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를 씁니다. PC0의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192.168.0.0이고
와일드 카드는 0.0.0.255가 되겠습니다. 자, 칸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도착 주소는 PC2에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를 쓰면 되겠죠. 172.30.0.0 와일드 카드는 0.0.0.255. 자, 요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형식은 번호는 우리가 임의로 해서 확장 ACL이니까 100을 썼고,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deny라는 걸 쓰시고, 핑일 때는 ICMP 쓰고 끝에 echo를 쓴다. 그럼 중간에 뭘 쓰느냐? 출발 주소. 뒤에는 뭘 쓰느냐? 도착 주소. 이때 도착 주소가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네트워크와 와일드카드로 관리하는 것으로 입력한 이유는 왼쪽에 PC가 DHCP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PC2도 여기다가 한번 길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자리를 해서 이제 PC3로 안 가게 저 위에 걸 한번 보시고 천천히 ACC 번호는 뭘 쓸까요? 그렇죠. 100 거절 DENY 뭐를 거절할까요? 핑을 ICMP 출발 주소 역시 같습니다. 192.168.0.0 와일드카드 0.0.0.255. 자, 이번에는 PC3의 네트워크 172.31.0.0 와일드카드 0.0.0.255.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될 게 echo. echo를 안 쓰면 안 됩니다. echo. 이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형식을 기억해서 쓰시면 점수가 꽤 높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ACC100 deny ping 여기 주소는 출발 주소는 똑같고 같은 네트워크니까 도착 주소만 하나는 30 하나는 30일 입력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핑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핑 하면 핑이 돕니다. 자, 한번 제가 도면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입력하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불러서 다시 한번 도면 활성화. 자, 여러분들은 본 문제에서 반드시 PC0만 그랬으니까 어느 라우터에 입력해야 되느냐? R1 라우터에 입력해야 됩니다. 라우터 지정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이 외부화 할 때 R1 라우터에다가 설정을 한다. R1 라우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입력을 안 한 관계로 다시 한번 엔터를 치시고 ENCONFT 확장 ACL 입력하겠습니다. ACL 명령 시작은 ACC 칸 띄고 번호 100 거절 DENY 거절하는 대상이 뭐냐? 핑이다. ICMP 칸 띄우고 출발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 PC 쪽이기 때문에 192.168.0.0 와일드카드 0.0.0.255 도착 네트워크 PC2꺼 172.30.0.0 와일드카드 0.0.0.255 맨 끝에 ECHO 에코 메아리 해서 PC0이 오른쪽에 PC2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이번엔 PC3로 그러면 ACC 번호 100 거절 deny 그 다음 ICMP 출발 주소는 똑같습니다. 192.168.0.0 와일드카드 0.0.0.255 PC2의 주소 172.31.0.0 네트워크 와일드카드 0.0.0.255 에코 ECHO.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줄의 ACL을 쓰시고 현재 문제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게 여러분들 여기다 참고로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뭐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ACL이라고 하는 것은 Access Control List에서 연결, 조절, 제어라고 해서 어떤 패킷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패킷은 들어가게, 어떤 주소는 들어오게, 어떤 주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그런 것을 우리가 ACL이라고 하는데, ACL 대상이 우리가 정보기기 실기에서 대상이 뭐냐? 첫째, 핑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핑을 제어하기도 하고, 두 번째, 원격 그러면 여러분들 텔넷 이렇게 기억하시죠? 텔넷. 그 다음에 세 번째, 웹 접속. 그런데 이 웹 접속은 여러분들이 ACL로 명령을 입력해도 되지만 통상 뭐로 제어하느냐? PC에 서버 주소로 조절을 합니다. 이와 같이 ACL 대상은 세 가지인데 지금 본 문제에서는 뭘 제어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핑 데이터. 따라서 핑만 막지 나머지 것들은 허용해줘라, 이런 의미의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요 문제 취지에서 핑만 제어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허용해달라. 허용. 이때 허용이라는 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퍼라는 명령이 있겠죠. 따라서 요 밑에다가 데이터만 막고 나머지들은 모두 허용해달라, 그런 명령어를 한 줄 써야 됩니다. 이때 사용될 명령은 퍼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메모합니다. 씁니다. ACC 번호 100. 위에는 deny지만 허용해 주세요. for ip any 요것을 여러분들 외우세요. 의무적으로 위에 데이터만 제어하고 나머지 어떤 기능이나 주소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엔터 치면 완벽하게 요 세 줄이 ACL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ACL 명령을 입력하시고 이 라우터에 입력된 것을 이 라우터 포트에다가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입구에다가 알려주기 위하여 int 입구로 갑니다. f0/1. 여기서 ACL 100 썼다라고 하는 것을 IPACC100 in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들은 1번 포트에 ACL 100 쓴 것을 여기다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포트에 들어가는 요 주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습니다. 막고 나머지 주소는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입력을 해 보았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라면 요 다섯 줄을 이해하시고 외우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자, PC0에서 PC2로 한번 데이터를 전송해 보는데, 아까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커맨드 프롬프트, 아까 여기 성공한 게 보입니다. 여기서 PING 지금 막았습니다. R1 라우터에서 못 가게,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게 172.30.0.1.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unreachable, reach의 반대말 unreachable, 도착이 안 된다 이거죠. 안 간다 이거죠. 창 닫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해보셔도 됩니다. 자, PC2를 눌러서, 그러면 PC2를 눌러서 PC0으로 지금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가 확인을 위해서 사실 PC0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HCP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192.168.0.2. 네, PC0의 주소는 지금 들어와 있는 주소가 0.2입니다. 따라서 PC2에서 PC0으로 핑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PING 지금 주소 확인한 거 192.168.0.2
168.0.2가 되겠지요. 엔터. TTL, TTL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왼쪽에 PC0과 PC1에서 오른쪽에 있는 PC들의 장비로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도록 하는 확장 ACL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06의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4번은 풀었고 4는 라우터 R1과 R2 사이에 PPPCHAP를 설정하되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사용자 이름은 장비 이름 R1과 R2, 저희가 아까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봤었죠. R1과 R2 사용할 거고 암호는 여기 사용자 이름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입력할 거냐. 사용자 이름은 R1과 R2, PPPCHAP나 PPPPAP는 장비 이름을 바꿔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암호는 제가 임시로 ADMIN #샵 이라고 정했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R1도 설정하고 R2도 설정한 후 R2에서 R1 시리얼 포트로 핑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시키고 도면에서 우선 R1에 PPPCHAP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클릭. 자, 아까 입력하던 상태다 라고 하면 그대로 유저네임을 씁니다. 유저, 여기가 지금 R1이니까 상대방 걸 써야 됩니다. R2, 암호 패스, 암호는 ADMIN, 샵샵, 임의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암호는 특별히 여기도 쓰지만 저쪽에도 쓰기 때문에 암호 틀리면 동작이 안 됩니다. 자, 지금 PPP는 시리얼 포트에 설정하기 때문에 포트 접속을 합니다. INTS0/0/0. 자, PPP를 캡슐화 합니다. EN PPP 엔터 치면 연결된 포트가 지금 임시로 끊깁니다. 자, 방식을 입력합니다. 방식 PPP 인증 AU PAP 요거 아니 CHAP CHAP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CHAP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엔터. 이것이 요만큼이 CHAP 입력이고 R1 창을 닫고 이번엔 R2 라우터를 눌러서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ENCONFT 유저네임을 입력합니다. 유저 상대방 거 R1 암호 패스 암호는 ADMIN 샵샵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INTS0/0/0 지금부터 PPP EN 캡슐화 PPP 방식은 CHAP다. 혹시 입력하다가 메시지가 나오면 한 번 더 엔터를 치시고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해도 됩니다. PPP AU CHAP 엔터 치면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엔터 한 번 더 쳐서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샵이 나오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 포트의 주소 여기 요 포트의 주소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1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R2에서 R1 저 주소로 핑 테스트를 할 때 여기서는 두자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핑만 쓰면 안 되고 PING 그 다음 10.0.0.1 엔터 치면 아래쪽에 100%라고 영어로 나옵니다. 100% 이렇게 따라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ping 10.0.0.1 엔터. 자, 지금 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도 100%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조사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자, 현재 여러분들이 PPPCHAP 입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PC2와 PC3가 외부와 통신할 경우 R2의 시리얼 포트 주소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시오. 자, 요 문제는 외부와 통신할 경우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요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때 NAT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NAT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입니다. 다른 말로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NAT에 대해서 지금 뜻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PC2와 PC3가 사설 IP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외부와 통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 R2에 있는 요 시리얼 포트 주소가 공인 IP다. 여기는 공인 IP다. 공인 IP다. 그러면 이 주소를 사용해서 빌려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 PC가 사설 IP다. 사설 IP고, 외부와 통신이 안 되므로 여기 있는 공인 IP를 빌려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R2에다가 NAT라는 명령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테스트가 있다기보다도 입력만 하시고, PC2에서 PC0으로 핑이 잘 돌면 이것은 성공인데, 현재도 핑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에서의 핑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명령어는 제가 약자를 쓰지 않고 원래 명령어를 쓰고 그 밑에다가 표시를 해서 약자가 요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외울 때는 그 약자로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따라서 도면을 활성화하고 NAT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 라우터 클릭. 자, R2 라우터의 창이 열리면 뭐 아까 입력하던 상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R2에서 NAT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IP 명령어 시작은 NAT입니다.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 그러면 inside라고 그랬습니다. inside. 저는 지금 전체 명령을 써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장치들, source, source, 내용들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번호는 list해서 이 NAT는 표준 ACL에 속합니다. 표준 ACL. 그래서 1번부터 99번 사이에 아무거나 쓰지만 제가 10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그러면 리스트인데 LIST 번호는 10이라고 씁니다. 자, 내부에 있는 장비들이 누구 걸 빌리라고 그랬습니까? 시리얼 포트. 그러면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S0/0/0 사용하도록 또는 빌려서 오버로드 LOAD 엔터. 자, 이것이 원래 풀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이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inside,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source, 또 list, 또 overload, 요거에 대한 약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IN만 써도 된다, 여기는 SO만 써도 된다, 여기는 LI만 써도 된다, 여기는 OVER만 써도 된다,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 이긴 명령을 외울 때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약자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들이, 즉 PC2와 PC3가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게, 이것은 표준 ACL을 쓸때 ACC 칸 띄고 번호 10 가능 퍼미트에 퍼 이렇게 써야 됩니다. ACC 번호 가능 ACC 10 퍼. 누가? PC2가. PC2 주소 172.30.0.1 엔터. 자, PC3도 그러면 ACC 번호 10 가능 퍼 172.31.0.1 엔터. 그러면
PC2와 PC3가 외부와 통신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알려주고 출구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현재 이 PC2와 PC3는 같은 네트워크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이므로 알려줄 때 입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의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쓴 번호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VLAN 10쪽으로 접속을 해서 알려주고 VLAN 20으로 접속해서 알려주는데 INTF0/0.10 이것이 VLAN 10 입력을 할 때, VLAN 10에 서브 인터페이스 입력할 때 만들어진 포트입니다. 그래서 요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NAT를 알려줍니다. IP NAT IN 들어갈 때, 자, 이번엔 20번도 있습니다. INTF0/0.20 역시 들어갈 때 IP NAT IN 해서 입구에 알려주는 작업을 했고, 이제 출구로 가서 알려줍니다. 출구는 시리얼 포트이므로 INTS0/0/0 IP NAT OUT ENTER. 자, 이상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요 NAT를 입력하고, 사실은 현재 이 NAT를 입력 안 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건 테스트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는, 여러분들 요것을 꼭 기억해서 약자로 외우도록 여러분들은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상 NAT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4번 보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안 문제가 앞쪽에서도 하나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나왔었는데 그 보안과 이 보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FA0/3번 포트에 연결될 예정이다. 사실은 연결이 안 된 데 연결된 예정인데, 여기서는 포트 1번에, 여기 포트 1번이라고 포트를 딱 지정해 줬습니다. 요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현재 연결이 안 돼 있는 포트의 보안이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보안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PC2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다른 PC가 연결되면 다운되도록 하시오. 이때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시오. 이 MAC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PC가 처음 제조될 때부터, PC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PC 안에 존재하는 주소입니다. PC 안에, 그러니까 물리적 주소가 됩니다. 물리적 주소.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확인된 주소로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한번 써봐 드리겠습니다. MAC MAC address ADDRESS 확인 방법. 여러분들은 지금 PC2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PC2를 클릭하고, PC2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은 핑 테스트 할 때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PC 이렇게 핑 테스트 할 때요, 커맨드 프롬프트 누르면 여기 나오겠죠. 여기서 명령어를 씁니다. IP config config, IP config란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칸을 두 칸 정도 띄우시고 슬래시 all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보여달라 이럽니다. IP config를 모두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데, 주소도 보여주고 또 게이트웨이 주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여기에 MAC 어드레스가 나타납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기에서 IP config 칸 띄우고 슬래시 all이란 명령에서 확인된 MAC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보안을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이 쓴다는 걸 여기다가 메모하겠습니다. 자, 메모. 자, 1번 포트로 가면 INT 포트 번호 F0/1번. 지금 4번의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해야 되겠지요. SW, MO, ACC.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내가 외워달란 얘기를 뭘 했습니까? SW 칸티고 약자를 외우세요. PORT 약자를 외우세요. SW PORT 약자를 외우세요. SW PORT 이렇게 세 줄 했었는데 이번엔 네 줄을 외워야 됩니다. SW PORT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을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는 1번 포트로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거 없이 1번 포트로 접속을 한 다음에 연결까지는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됩니다. 이때 SWPORT를 4줄 쓰시고 여기다가 뭘 쓰느냐 여기다가 못 쓰느냐 여기다가 못 쓰느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최대 PC가 한 대지요. 따라서 맥스 1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최대 한 대. 그 다음 여러분들은 요 밑에다가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MAC 맥 어드레스 MAC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주소 이제 우리가 이따 찾을 겁니다. 주소 입력입니다. 이 주소 입력을 할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쓰는 명령은 만약에 저렇게 한 대만 했는데 또 다른 데서 연결이 되면 끊어져라. violation 배운 거 기억날 겁니다. VIO 끊어지세요. shutdown. 요렇게 제가 외우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으니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한번 쓰시고 저는 지금부터 요렇게 입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소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PC2가 연결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PC2의 물리적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러 갑니다. PC2 클릭 PC2의 맥 어드레스 확인 방법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명령어 ip config 두 칸 정도 띄시고 /all 요걸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저것은 입력 하나만 합니다. ip config 칸 띄고 /all 엔터 치시면 여기에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나옵니다. 피지컬 어드레스 요것이 맥 어드레스입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걸 메모하셔야 됩니다. 0090.eb3c.53c 이걸 메모했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명령이 뜬다면 카피하십시오. 안 뜬다면 요거를 필 볼펜으로 메모했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요것이 맥 어드레스입니다. 자, 맥 어드레스 확인하고 복사했습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자, 스위치 1을 열어서 여기다가 바로 보안 입력을 위해서 엔터 ENCONFT 1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F0/1 연결 SWMOACC SWACC VLAN 아니죠. 연결한 다음에 SWPORT 또 SWPORT 최대 한 대 맥스 1 다음 SWPORT 다음 MAC 맥 어드레스 칸 띄고 과연 복사한 게 붙여질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안 나옵니다. 여기서 페이스트란 명령 요 단추를 딱 눌러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까 요 주소를 제가 저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요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90 EB3C53CE 요것을 왜냐 시험장에 저렇게 입력이 안 되도록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맥이라고 쓴 다음에 0090.eb
3시점 에 5, 3, 시, 2 5, 3, 시, 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5, 3, 엔터.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 주소는 복사가 안 되므로 시험장이라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메모해서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에 SWPORT 변화가 있으면 violation의 VIO 끊어져라 shutdown SH 엔터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입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거는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시험장이라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C2는 VLAN 10입니다. VLAN 12 스위치2는 여기지요. 스위치2에 루트 브릿지가 되도록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루트 브릿지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스위치 2를 눌러서 루트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 S2에 그래서 PC2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위치 2를 눌러서 스패닝 트리 VLAN 10 프라이어리티 4096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격생의 비법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 제가 마지막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시키시고 여기서 스위치 2를 눌러서 엔터 치시고 ENCONFT 스패닝 트리 SPAN 스패닝 트리의 약자는 스팬입니다. 스팬 칸 띄고 VLAN 번호가 VLAN 칸 띄고 10 번호가 최우선권을 줘라 priority라고 해서 PRI를 약자로 쓰시고 숫자는 4096이 최소 단위로 시작이 돼서 4096의 2배, 3배 숫자를 입력해도 되는데 제일 작은 숫자 409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루트 브릿지가 설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외우시고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루트 브릿지까지 해서 모의고사 06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